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Q5 English입니다. 오늘은 shake, shiver, tremble 전부 떨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씩 내용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shake, 범용입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떨면 다 됩니다. 그럼 tremble, 춥거나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. 아니면 어떤 의도가 없습니다. 그냥 몸을 떠는 거죠. shiver, 주로는 추워서 몸을 떠는데요. 두려움 때문에, 흥분 때문에 떨기도 합니다. 즉, 원인이 다르지 몸을 떤다라는 개념으로는 다 동일하거든요. 그래서 shake는 뭐 언제든지 가능하고요. 나머지 두 부분은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I'm shaking like a leaf. 나는 잎사귀처럼 떨고 있다. 잎사귀처럼 떨고 있다? 잎사귀가 쉽게 이렇게 떨리잖아요. 바람만 싹 불어도 그냥 떨리고 그러는데 이 표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쓰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손이 떨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. 물론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써도 되죠. This shook the norms of the industry. 이것은 그 산업의, 그 업계의 norms를 흔들었다. 진짜로 여기서는 흔들다도 되지만 그 규범 또는 그 업계의 어떤 일상적인 관행 같은 것을 마구 흔들었다 느낌 오시겠죠? 좀 기존의 관행이 많이 흔들리고 변화를 겪었다 이렇게 되겠죠. It gives me shivers just thinking about it.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몸이 우르르 떨린다. 아마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. 흥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추위에 대해서 생각한다. 아, 물론 그럴 수도 있죠.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두려움이나 흥분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문장이죠. 그리고 이렇게 give me shivers 이렇게 명사형으로 처리했다.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. Suddenly he began to shiver. 갑자기 그는 몸을 떨기 시작했다. 왜 떠는지 아시겠죠? 추워서 떨 수도 있지만 갑자기 추워서 떤다. 좀 이상하죠?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흥분 상태가 돼서 몸을 갑자기 떨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한 느낌 가져보시면 좋습니다. When I touched the shoulder, she stiffened and trembled. 내가 그 여자의 어깨를 만졌을 때 그 여자는 몸이 딱 굳어졌고 그리고 떨기 시작했다. 내가 어깨를 만졌을 때 손이 차가워서 좀 그러기는 좀 무리가 있죠. 따라서 두려워서 혹은 뭐 아무런 이유가 없이 이렇게 떨 수도 있겠죠. 좌우간 어깨를 만졌을 때, 터치했을 때 두려워서 떨었다. 몸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떨었다.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. Her voice trembled like she was fighting herself. 그 여자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처럼 목소리가 떨렸다. 그러니까 마치 자기 자신과 싸우는데 그때 목소리가 떨렸다. 자기 자신과 싸운다.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이해는 되겠지만 스스로 막 싸우고 있는데 그럴 때 목소리가 떨렸다.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떨어보았습니다. 범용으로 쓰는 shake, tremble, shiver.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? 이런 차이를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. 우리 다음 시간엔 hole을 다루겠습니다. 지난번에 hole과 bridge에서 대략적으로 홀을 다뤘는데요. 좀 더 깊게 다음 시간에 홀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